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영수축제에서 그냥 혼자만 부르고 가기 너무 아쉬워서 마이진 언니하고 함께 정말 처음으로 멋진 무대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별사랑의 무대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인 곡인데요. 신비 벚꽃길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가 원래 발라드였는데요. 조금 더 템포를 올려서 쿵짝쿵짝 좀 신나는 리듬으로 재발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 벚꽃길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오세요? 아 그러면 제가 아직 땀이 덜 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열정적인 무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비벚꽃길이라는 곡 띄워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이렇게 사실 오늘 일요일이고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살아내느라고 또 애쓰셨고 어떻게 보면 참 고된 일요일 밤일 수 있는데 이 자리 이렇게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더 힘낼 수 있게 이렇게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이장우 시장님을 비롯해 회장님 그리고 임원분들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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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왕 땀 난 김에 조금 더 그냥 오늘 땀을 내보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넣어가지고 3kg 정도 빠져 있으실 거예요. 아니 지원아. 자 돋보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돋보기. 돋보기를 만드셔가지고 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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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한 번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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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이렇게 돋보기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사랑을 뭘로 보고 계세요? 여기 뭐가 나와요? 아 스크린이 나와요? 아 좋습니다. 괜찮 돋보기 함께 즐겨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별사랑의 돋보기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진 언니가 물을 놓고 갔어요. 이 챙겨다 줘야겠다. 블루님들 어디 계세요? 아, 이거 제가 챙길게요. 네. 자, 다음 곡도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가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또 신나는 곡 준비했어요. 디스크곡 준비했는데요. 별사랑의 퐁당퐁당이라는 곡입니다. 아 여기도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역시 대전입니다. 대전. 제가요. 멘트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어요. 오, 저 여기 용전동에 살았거든요. 용전 초등학교, 용전 중학교를 나오고 다시 이제 전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요. 대전에 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대전에서 살았는데 그때 가장 가수의 꿈을 크게 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무대 올라올 때 혼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퐁당퐁당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함께 신나 띄워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이쪽도 한번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다음 곡으로 부를 곡은 조금 발라드인데 여기서 불러도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같이 해주시나?
알겠습니다. 자, 해독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의지도 다시 다지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경연을 하면서 나이가 든다는 화분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차는 디스코 곡을 부르고 숨이 차 죽겠지만 아유 순서를 잘못 짰나 봐요.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감사해요. 손태진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라는 곡 진심을 다해서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뭐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으면서, 그죠? 아유,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러면 이쪽 분들은 앵콜인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았고요. 이쪽에 계신 분. 뭐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이쪽 알았고? 이쪽 알았습니다. 이쪽 분들이랑 이쪽 분들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과반수가 안 돼서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이쪽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과반수가 넘었어요. 어떻게 해도 될까? 앵콜을 받았으니까요. 아주 옷이 다 젖도록 신나게 메들리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의 추억이 담긴, 꿈이 담긴 대전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